복귀에 대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복귀에 대해서만 벌써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주역 개사전. 주역, 역경 아시죠? 주역 개사전 하에, 하편에 나온 짤막한 복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 포이 씨가, 포이 씨는 복희 씨라고 다 알죠? 복희 씨. 천하의 왕이었을 때 위로 하늘의 일월성신을 관찰하고 아래로 땅의 법을 관찰하고 새와 짐승의 무늬와 천지의 마땅함을 관찰하며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는 만물에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팔괘를 만들었다. 신명의 덕으로서 만물의 성정을 분류하고 줄을 엮어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은 것은 대개 이괘에서 취한 것이다. 아, 요것만 좀 새롭게 나온 거네요. 괴 이름 중에서 이괘가 있잖아, 이괘. 아, 이는 저기 뭐야, 울타리리자, 울타리리자예요, 울타리리자. 이괘. 뭐 울타리 분리된다 뭐 이런 거네. 아유, 이거 너무 많이 썼네. 자, 그 다음에는 산해경. 이제 산해경에 약간 나와 있네요. 산해경. 정말로 뭐 명저 중에 명저가 산해경이죠. 산해경의 기록이 최고 믿을만 하다고 그러잖아. 산해경 제18 해내경에 복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남쪽에 파국이 있다. 아니, 이 파국, 파촉 할 때 쓰는 파국. 여기가, 자, 지금, 괄호 열고, 지금의 삼파가 이것이다. 삼파. 삼파가 중국 땅에 지금도 있어요. 삼파. 삼파가, 파와 파동과 파서. 이 세 군데가 있네. 자, 태호는 함조를 낳고, 태호가 태호 복희 씨예요. 태호 복희 씨가 함조를 낳았다. 야, 이거 함조 또 세조자를 쓰네요. 다 함자에다가 세조자 함조. 함조를 낳았다. 아, 이거 태호 복희 씨의 족보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함조는 승리를 낳고, 승리. 승리는 뭐 탈승자에다가, 그 다음에 리는 이거 뭐 세는 단의 리가 나왔네. 세는 단의 리. 이거 뭐 칠할팔푼 구리 할 때 그리예요. 승리. 세는 단의 리, 푼 리, 승리. 승리를 낳았다. 승리는 또 누구를 낳았느냐? 후조를 낳았다. 승리가 낳은 게 또 후조야. 이거 이런 이런 족보는 지금 처음 봅니다. 아이, 산해경 여러 번 읽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네. 빛을 조자 후조. 후조를 낳았다. 그리고 이 후조가 처음으로 파인이 되었다. 파인. 이 파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그들의 파국의 시조가 되었다. 이거예요. 파국의 시조가 되었다. 파인. 근데 이 파자에, 이 파자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태호 복희가 뱀족 또는 용족이라고 했잖아요. 뱀족, 용족. 몸뚱이가 뱀이잖아. 앞만 봐도 이제 플레이아데스 별에서 날아온 네피림 그 거인족, 하늘나라 존재 거인족이 이 태호 복희 씨의 부모인가 봐요. 아버지인 모양인데, 그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존재들이 렙탈리언인 모양이죠. 렙탈리언이 주로 뭐 파충류라고 하잖아요. 파충류 계통. 뱀족 용족이요. 야, 이런 데에서 나중에 이제 뱀뭐 파충류는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를 승계한 적장자들은 난생신화로, 우리나라에서 난생신화로 나오잖아. 알을 낳는 거로.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파자가 바로 뱀사자예요. 뱀사자. 뱀사자에서 생긴 말이 파자야. 이 뱀사예요. 뱀사. 뱀사. 여기서 파자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뱀족 용족하고 직결되는 말이 바로 파국, 파인, 동파, 서파, 파촉 이겁니다. 그리고 읍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옛날에 고대에 신령스러운 왕이 읍을 이룬 거, 도해지를 이룬 거, 이 읍자. 신령스러운 왕이 도읍을 이룬 것을, 마을을 이룬 것을 읍이라고 하는데, 이 읍에도 뱀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 태호 복희씨, 여호와씨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뱀, 용,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산해경에는 여족보까지 나왔다 이거야. 태호 복희씨의 족보까지. 근데 이 파국 이름을 딱 보니까, 아, 역시 뱀족, 용족 신이더라. 자, 그 다음에는 쉽게, 뭐, 한국까지는, 우리나라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또,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 있는 파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사론. 파사론 하면은 뭐 파사 현장 해가지고 사악한 것을 뭐 깨뜨린다 그런 얘기죠. 파사 현장 들어봤죠? 파사 현장 그 유명한 사자성어. 그래서 파사론이라는 책인데 깨뜨릴 파자 사악하다 나쁜 거 논쟁할 논. 이게 파사론. 이책 학원에 나온 태호 복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도 뭐, 동아시아 뭐 하여간 뭐, 또 여호와가 또 여호와니까 뭐 태호 복희 씨와 뭐 여호와 씨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조상신이에요. 그냥 뭐 이거 뭐 중국의 신이다, 뭐 한국의 신이다, 일본의 신이다 따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는데, 자, 아주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혁은 말하기를, 부혁이라는 인물이 이제 말을 했대요. 부혁이라는 인물이.
개벽 이래로 지금의 무덕사년, 무덕사년이 AD 621년이에요. 621년. 그럼 뭐 당나라 땐가? 신사까지, 간지로 신사. 276만 1108년, 1108년. 이 지났다라는 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이 씨는 무릇 30대 동안 포이 씨가 복희 씨인데 30대 포이 씨 30대 2297년 2297년 다스렸다. 다스렸습니다. 소신은, 아, 또 소신 나왔네. 아, 요거는 이제 복희씨 얘기고, 복희씨. 소호 김천씨. 바로 김씨의 조상신이죠. 한국 김씨들의 조상신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40% 이상이 다 김씨죠? 그 조상신이 소호 금천씨라고. 자, 이 금천씨가 쇠금자 써요. 쇠금자. 성이 그대로 나와 있네. 아, 이거는 뭐 기원전 2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기원전 한 뭐 2300년 정도 올라갈 거예요. 소호 금천씨 하면은. 아, 그러니까 뭐 정말로, 아, 물론 소금천 씨의 아버지도 이제 다음 시간 정도면 나오겠네. 아, 신인데 아버지 신도 나와요. 소금천 씨의 아버지 신, 엄마 신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에, 소씨에서 한나라 고조까지가 3201년이니 한나라 고조는 유방이죠. 유방. 보이시에서 한나라 고조까지의 29대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23,498년에 불과한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처음 개벽한 무렵에서 무덕 4년까지가 갑자기 276만여 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재계보에 보면 제왕제자, 제왕들의 계보, 계통, 족보. 에, 천지가 처음 일어난 무렵에 형상이 마치 계란과 같았는데, 아, 이게 혼돈이죠, 혼돈. 혼돈. 반고가 그 가운데 생겨나. 자, 반고는 제가 유튜브 창에 반고 신에 대한 얘기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어요. 반고가 그 가운데서 생겨나 9만여 년을 지나고 나서야 그 다음으로 삼황 및 수인씨가 비로소 2297년을 다스렸습니다. 삼황 및 수인씨. 사망오제 및 수인씨 2297년. 예, 제 나라 비서인, 그 비밀스러운 책인 양분의 사목에 따르면 제 나라의 사목,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래요. 복희 씨의 원년은 갑인년인데, 갑인, 육식갑자로 갑인, 갑인인데, 자, 갑인인데, 에, 갑인년인데, 개황 원년 신축년까지가 6만 1608년이라니,
61608년 자 신축 총괄하여 말하면 17만 1905년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연대기를 다시 교감하여 짧게 수정하여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 이거 좀 이거 너무 좀 부풀려진 것 같다. 짧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네요. 참. 따라서 연대기를 다시 교감하여 짧게 수정하여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사의 기록을 보면 복희씨가 처음 팔괘를 그리고 진땅에서 갑자력을 제정하고 아 이거 저기 60갑자도 복희씨가 만드는 거로 돼 있네요. 갑자력을 제정하고 서계를 만들었 서계는 서 글이죠. 글 글을 만들었기에 그게 바로 산스크리트어이자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한자어 더하기 저기 뭐야 토속 사투리 그게 산스크리트어예요. 그거를 무슨 뭐 불교의 뭐 언어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그만큼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 거지. 불교의 언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모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예, 바로 태호 복희 씨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자, 만들었기에 세년이 있게 된 것으로 세년.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이제 셀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 보희 씨 이전에는 기력이란 것이 본래 없었는데. 기력 뭐 기원전 기원후 어쩌고 응? 책력 달력 응? 역사 진활력자 이 기력이 없었란 것이 본래 없었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늘리고 줄이게 되었습니까? 자 이런 글이 파사론에 나와 있는데 현재 중국의 학자들은 예, 신에 대해서 뭐 그동안 계속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걸 취했기 때문에 중국은 역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못해요. 이제 뭐 끽해야 뭐 기원전 2500년대를 뭐 사망호제 시대, 뭐 태호 복희씨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해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뭐 우리나라 역사책 뭐 한단고기 이런 거 보면은 그대로 뭐 기원전 뭐 BC 뭐 8100년대부터 나오잖아. 8100년대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뭐 만년 뭐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문제는 이 사망호제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 문제인데 예, 중국 입장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망호제는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신이나 반신 반인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측에서 잡고 있는 이런 연대수 이거 완전 엉터리, 완전 엉터리. 그리고 지금 여기 막 파사론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무슨 개벽 이래로 뭐 276만 1100 뭐 8년이 지났다 이 당나라 때 뭐 이런 주장 이런 게 오히려 훨씬 신빙성이 있는 얘기랍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근데 중국에도 이런 주장들이 있었군요.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 무시무공 아니야? 네? 무시무공. 네? 시간과도 관련이 없고, 어? 공간과도 관련이 없고, 무시무공. 무시무공이에요. 응? 무시무공. 또 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신이에요, 신. 이게 신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불교에서의 뭐 최초의 인류 얘기를 응? 읽어보니까 불교에서는 말이죠, 최초의 인류는 뭐 인간들이 8만 세나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함경에 8만 년이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이 정도 얘기면은 부도지에서의 최초의 그 인간들의 수명 뭐 몇만 년씩 산 거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좀 부합이 되네요. 부합이 되면서 여기 예, 개벽 이래로 당나라 때까지 따지면 당나라 무덕 4년 621년까지 따지면 276만 1108년이 실제로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숫자는 인도의 신화에 또 갖다 붙이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276만 년은 인도 신화에서는 뭐 그냥 흔하게 나오는 그런 횟수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예, 아주 복희 씨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또 풀어봤네요. 아, 근데 복희 씨의 한 편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이 복희 씨 3편은 이상.